들어갔는데 처음 아마 차키오조에 들어간 것 같아요. 승부이 조금은 안 좋지만 그래도 이번 라운드 한번 괄괄 불태워 보겠습니다. 파이팅! 1라운드 때 했던 거를 다시 생각하면서 조금 차분하게 어프로치 실수를 하지 않도록 파이팅! 지난번 대회보다 조금 더 자신감이 생겼고요. 조금 아쉬웠던 건 쇼퍼트 미스 하나 나온 게 너무 아쉬웠고 컨디션 관리만 조금 잘하면 다음 대회도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생겼습니다. 80점 주고 싶어요. 제가 피곤하지만 쉬지 않고 그래도 틈틈이 연습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일단은 발전하고 있다는 거에 스스로 되게 대견하고요. 우리야 고생했어. 일로 와 자식. 고생했어. 잘했어? 나 잘했어. 나 오비 하나 내고 2m짜리 짧아서 안 들어가고 그런 거에 비해 잘 쳤어. 많이 잘 쳤네. 너도 빨리. 나 좀 팽해지지 않았냐? 좀 더 작아진 것 같아. 오히려 처음이 더 떨렸고 두 번째 경기 때는 안 떨렸는데 실수가 조금 많았어. 약간 오기가 생기는 그런 거 있죠. 뭔지 알지. 스크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정말 솔직해, 저거. 그래, 고생했어. 가자. 빨리 내려가자. 여기 공기가 없다. 내려가자. 여기 공기가 없어. 여기 살 곳이 없대. 오늘의 우승자 여러분 큰 박수와 환호로 함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조예진 선수입니다. 빵빠레와 함께 WG투어 우승을 상징하는 레드재킷을 입었고요. 멋진 우승 트로피와 꽃다발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승 상금 1,500만 원이 조예진 선수에게 수여되겠습니다. 셀프 스톱. 잘했어. 무사이라고 하기엔 제 마음도 그렇지만 주변 분들한테 되게 못 쳐서 실력이 좀 안 나와서 1차전 때는 일단 현장 분위기도 약간 어색했고 그리고 게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불안했는데 한번 해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시간 운영 관리도 할 수 있었고 오늘은 좀 편안했어요.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스윙이나 샷 같은 거는 아무래도 투어 선수들 출신들은 아무래도 공을 잘 컨택하니까 이제 붙는 확률도 높은데 퍼팅에서 슈퍼트 거리감이나 이제 그린 있는 것들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면
괜찮을 것 같다고 서로 이제 위안해줬죠. 반갑죠. 평상시도 잘 못 보는데 이렇게 와서 보면 또 먼저 인사하러 와주고 고맙죠. 새로워요. 필드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스크린에서 정말 투어를 일찍 이제 그만둔 선배 프로 언니가 경원이랑 같이 했다고도 얘기를 했듯이 여기서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저는 나이 어린 층의 친구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선배 프로님들이 나와서 하는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골프는 끝이 없구나, 포기를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보다 어린 이번에 우승한 친구는 20살이잖아요. 저랑 15살 차이 나잖아요. 다양한 많은 연령층들이 이제 골프라는 이제 매개체로 이렇게 열정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저는 뜻깊고 좋았습니다.